서울시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 특혜 채용과 여의도 용산개발 번복, 택시요금 인상 문제에 대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 주관으로 1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최근 불거진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고용세습에 대한 질의를 벌였습니다. 이와 함께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의도 용산 개발 발표 후 번복한 것에 대해 정부의 압력이 있었는지 물었고 택시요금 인상 후 대책이 미흡하다는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교통공사 채용 문제는 감사원의 공식 감사를 요청할 것이라 밝히고 여의도 용산 개발 계획은 부동산 가격 폭등 지적에 따라 취소한 것이며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정부와 협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